네, 안녕하세요. 미니선 셰프입니다. 오늘은 닭다리살을 이용해 스페인식 요거트 소스인 카레 요거트 소스를 만들어 닭구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소스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전부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맛있는 카레 요거트 닭구이를 시작해 보시도록 하시죠. 카레 요거트 닭구이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닭다리살을 준비를 해 주시는데요. 마트에 가시면 닭코너에 이제 이렇게 닭다리살을 뼈를 발라서 살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. 네, 오늘은 이제 이렇다 할 재료는 일단은 가장 큰 재료는 닭다리살이고요.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양념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. 일단 카레가루입니다. 한 큰술 준비해 주시고 그냥 일반 우리 카레 드시는 그 카레가루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흑설탕인데요. 백설탕이나 황설탕을 쓰셔도 맛은 큰 상관이 없지만 아무래도 흑설탕이 들어가면 완성품이 약간 좀 까무잡잡한 먹음직스러운 색깔로 이제 변하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음식엔 흑설탕을 쓰고 있고요. 이거는 이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. 요거트가 뭐 딸기 맛도 있고 포도 맛도 있고 맛이 다양한데 오늘은 플레인 요거트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기본간이 소금, 후추간이 필요하시고요. 그리고 식초가 한 큰술이 들어갈 거예요. 고기 요리에 식초가 들어가는 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요거트도 약간 새콤한 맛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요거트의 양념의 맛을 식초가 조금 더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따 닭도 구워야 되고 양념 할 때도 약간의 올리브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리브유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닭다리살을 준비해 주시는데요. 칼집을 좀 내어 주셔야 돼요. 칼집을 넣지 않으면 닭을 굽는 과정에서 닭이 심하게 막 쪼그라들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근육이나 힘줄 그런 것들을 좀 끊어 주셔야 되거든요. 일단은 이 살쪽이에요. 살쪽에 보시면 이 미세한 흰색의 힘줄들이 좀 보이죠? 이런 것들을 칼꿉으로 좀 끊어 주셔야 돼요. 이렇게 살짝 그냥 칼로 살짝 잘라 주신다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힘줄이 이제 끊어졌으면 뒤집어서 이제는 이 껍질 쪽인데요. 껍질불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될수 있으면 껍질째 요리를 하셔야 되는 게 껍질째 요리를 하셔야 이제 일단 닭 요리는 맛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껍질이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많으시죠? 근데 껍질 자체는 사실은 비타민C가 많아서 몸에 좋은데 이 껍질과 살 사이에 이런 노란 기름들이 있어요. 이런 게안 좋아서 이제 껍질을 많이 벗겨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노란 기름이 보이시면 그 살짝 발라내는 방법도 좀 있겠죠. 저도 살짝 기름은 좀 발라내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기름이 발라졌으면 칼끝으로 이 껍질부를 콩콩콩콩 찍어주시는 거예요. 그래야 고기를 굽고 난 후에 오그라드는 형상이 좀 덜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셨고요. 그리고 살짝 유독 조금 두꺼운 부위에 좀 살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이렇게 칼집을 좀 내셔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것도 좀 방법이고요. 유독 두꺼운 부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두께감을 좀 느껴지는지 여기가 조금 두껍네요. 그러면 이렇게 칼집을 좀 이어주셔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두께를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카레 요거트 소스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. 일단은 가장 기본 양념인 소금 후추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금 약한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후추예요. 후추는 뭐 순후추 쓰셔도 상관없고요. 오늘 저는 통후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통후추를 갈아서 몇번 털어 넣었고요. 자, 그리고 아까 재료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카레가루 한 큰술이에요. 준비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흑설탕, 백설탕이나 황설탕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색깔이 아무래도 흑설탕이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흑설탕 넣었고요. 그다음에 요거트 약한 큰술 반 정도, 두 큰술까지도 괜찮습니다. 준비해 주시고요. 그리고 식초예요. 양조나 현미식초 준비해 주시고요. 한 큰술 넣을 거고요. 그리고 스페인 요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올리브죠. 올리브유 역시 한 큰술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게 양념장 완성이에요.
그럼 이제 고기를 구우면서 요 양념장을 발라가며 굽도록 할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고기를 구우러 가볼까요? 네, 닭을 아까 우리가 칼집 내어놓은 닭이 있네요. 닭을 이제 먼저 굽도록 하실 건데 닭 자체에서도 기본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의 양은 너무 많이 두르시면 거의 튀김 형식이 돼서 기름은 너무 많이 두르지 마시고요. 약 한 장울 정도만 살짝 부드럽게 익혀질 정도만 기름을 넣고요. 그 다음에 닭도 고기죠. 모든 고기는 센불에서 굽는 거 시작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육즙이 나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죠. 약불에서 후라이팬 차가운 상태에서 고기를 굽다 보면 육즙이 차가운 후라이팬이 만만하기 때문에 줄줄줄줄 나가버려요. 그럼 내가 먹을 육즙이 하나도 없겠죠. 하다못해 삼겹살을 굽든 내가 뭐 월급을 타서 소고기 등심을 구워드시든 다 마찬가지세요. 그래서 이제 뜨겁게 달궈진 팬은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. 이제 어느 정도 좀 열이 좀 올라왔죠. 그때 이제 닭을 좀 넣어줄게요. 닭을 구우실 때는 껍질에서부터 넣는 게 중요하시고요. 센 불에서 1, 2분 정도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 가실 거예요. 자, 이렇게 이제 센 불에서 1, 2분 정도 겉면이 노릇노릇 해질 정도로 구워졌다면요. 이제 양념장이 들어가야 될 차례입니다. 그래서 불의 온도를 약간은 낮추셔야 돼요. 양념장이 간이 되어 있고 당분도 있기 때문에 양념장을 센 불일 때 넣으면 좀 탈 수가 있거든요. 제가 불을 좀 낮췄어요. 중약불 정도로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한 2분 정도 센 불에서 고기가 구워졌다면 이제 양념장이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. 양념장은 발라가면서 이제 마저 구워주시면 되거든요. 아까 준비해놓은 요거트 카레 양념장 발라볼까요? 수저로 앞뒤로 소스를 절반씩 나누셔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중불에서 이제 소스가 다 들어갔죠. 중불에서 한 번씩 뒤져가면서 이제 구워줄 건데요. 너무 센불일 경우에는 고기가 익기도 전에 타버릴 수가 있어요. 양념이 들어가니까. 그래서 중약불에서 약 7, 8분 정도 익혀주시면 양념도 잘 배고요. 고기도 네, 완전히 익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한 7, 8분 정도가 지났거든요. 양념을 이렇게 끼얹어 가면서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. 고기가 다 익었나 안 익었나 아시는 방법은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요. 눌러봐서 고기살이 물컹거린다 그러면 아직 안 익은 거고요. 단단하다 그럼 다 익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이렇게 소스에 국물이 약간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남았네요. 이제 스페인에서는 밥, 흰 쌀밥 위에다가 올려 먹기도 하거든요. 제가 오늘 담는 거는 하얀 쌀밥 위에다가 고기를 적당하게 썰어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저와 함께 스페인 음식인 요거트 닭구이를 만들어 보셨는데요. 제가 오늘은 흰 쌀밥과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. 카레 자체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 간을 하실 때 좀 주의하시고요. 오늘처럼 흰 쌀밥과 함께 드시면 함께 식사에도 승질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욱 맛있고 건강한 요리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다음번에 만나요. 안녕.